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만지작거리던 경유세 인상 카드를 도로 집어넣었다. 이례적으로 대책 수립과 관련해 예정돼 있던 공청회 개최와 연구 결과, 보고서 작성도 하기 전에 서둘러 검토를 철회 경유세 인상안을 담은 에너지 세제 개편 시나리오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반대 여론이 빗발쳤고 여기에 화들짝 놀라 한 발 물러선 것이다. 경유세 올려봐야 허사 기획재정부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청회안을 미리 확인한 결과 경유 상대 가격 인상의 실효성이 낮게 나타났다며 정부는 경유 세율을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국책연구기관들이 경유세 인상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분석한 결과 현행 휘발유의 85, 준인 경유 가격을 최대 125, 준으로 올려도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2030년까지 개인용 경유차를 퇴출시키겠다고 공약해 연구 영역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됐다. 국책연구기관들이 최근 마련한 영역안 초안은 2018년부터 2025년까지를 경유세를 인상하며 가격을 100원으로 경유의 상대 가격은 올라가는 시나리오여서 정부가 경유세 인상으로 가닥을 잡은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공청회도 안 열고 서둘러 저거 정부가 서둘러 경유세 인상을 접은 것은 극심한 반대 여론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국책연구기관들이 다음 달 4일 공청회에서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하면 기재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정부 부처들은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8월 결과 보고서를 예정된 절차를 무시한 채 경유세 인상을 부인할 만큼 정부가 다급했다는 얘기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유세 인상에 항의하는 전화가 빗발쳐 업무를 보기가 힘들 정도였다고 털어놨다. 기재부의 이날 발표는 청와대 민여당과의 조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편안은 특히 서민층의 세 부담을 높이는 사실상의 증세안으로 급격히 추진할 경우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여당 내에서도 경유세 인상안에 대해 정부의 부자 증세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개인용 경유차 퇴출을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달 15일 미세먼지 감축 대책을 지시할 정도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기재부 관계자도 문재인 정부에서 경유세를 인상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여운을 남겼다. 기재부는 국민 개세주의 차원에서 추진하려던 근로소득 면세자 축소, 국산주 이들 방안 역시 서민 증세 논란을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임도원 기자 벤츠 6 9 1에서 제외하는 경우 대신 이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